약간 얼굴도 좀 더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이게 목소리까지 같이 살려서 입고 와주시면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나오는 거죠. 저희는 퍼스널 컬러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 예쁘다. 얼굴이 너무 작아서 꽃이 너무 커 보인다. 안녕하세요, 바나루 초록입니다. 요즘 증명사진, 프로필사진 이런 거 찍는 게 되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증명사진 이제 배경지가 엄청 컬러가 많다 보니까 어떤 배경지에 어떤 컬러의 옷을 입고 찍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직접 증명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배경지에 어떤 룩이 잘 어울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산호맨션이 있는 세운상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장의 사진을 찍을 건데요. 어떤 컨셉이죠, 작가님? 차분하고 좀 고급스러운 우드톤으로 먼저 발급용을 찍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증명사진 발급용을 위한 이런 모던한 배경을 선택을 했는데요. 발급용 증명사진은 여기저기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깔끔하고 단정한 배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증명사진 찍을 때 약간 카라 반팔티나 약간 너무 깊은 라운드넥의 면소재? 이런 린넨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너무 내추럴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피하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채도가 너무 높은 원색 계열의 옷이나 패턴이 너무 화려한 옷들은 시선이 얼굴보다는 옷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룩을 입고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볼게요. 보통 이런 셔츠 같은 경우는 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셔츠는 되게 예쁘게 나와서 그대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발급용이라서 표정은 최대한 좀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눈에 힘을 좀 빼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렇지. 오! 와. 오케이, 되었습니다. 차분한 셔츠류는 진짜 어디든지 다 사용 가능하셔서. 그리고 또 너무 흰색은 너무 약간 취업 사진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이런 회색톤이나 블루톤 좀 무채색 계열로 들어가시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안경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평소 착용하시는 안경에 알을 빼고 오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는 산호맨션의 시그니처 컬러인 딥블루 컬러에서 촬영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소정용 증명사진을 찍을 거라서 소정용 증명사진에서는 이런 약간 레이스가 있는 옷이나 아니면 패턴이 있는 옷도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라가 큰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어가지고 약간 얼굴도 좀 더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이게 아까는 밝은 색상 상의를 입어서 이번에는 어두운 색상의 상의를 입어봤어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테스트? 약간 결 살려줘야 된다고요? 조금 이쪽을 돌리고 이렇게 까딱 한번 해볼게요. 입술 힘 빼고 굿. 그렇지. 소정용 증명사진은 본인이 좋아하는 각도가 나오는 쪽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어서. 그렇지. 좋아요. 이런 느낌. 소정용이니까. 이거 인형 같아. 인형 같아요. 인형. 저는 이거 둘 다 진짜 너무 괜찮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분위기가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까 우드색으로 발급용으로 찍었던 거랑 분위기가 진짜 180도 다른 것 같아요. 360도 다른데. 360도 그러면 다시 원이죠? 맞아요. 저희는 퍼스널 컬러를 믿지 않습니다. 다 됐지. 진짜 다 잘 찍네. 목선까지 같이 살려서 입고 와주시면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가리는 것보다 오히려 가리는 것보다 열어주시는 게 작업할 때 조금 더 슬림하게 사진 나와서.
이번에도 소장용 증명사진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런 나시 원피스 과감하게 입어봤는데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꿀팁은 약간 목선이나 이런 쇄골 라인 보이는 옷을 입으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슬립 나시나 우프 숄더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퀘어넥 티셔츠 입어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저는 이렇게 패턴이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 슬립 원피스 입었습니다. 마지막 컷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메이크업보다는 의상이 주는 분위기 변화가 무조건 크다. 옷이 중요해 진짜. 오! 오! 너무 예쁘다. 색깔 대박. 좋아요. 와. 까딱 완전 해볼게요. 와! 지금 좋다. 와! 좋아요. 지금 와! 와, 이게 나시만 주는 이 청량한 느낌이 있거든요. 나시인 게 예쁘네요. 근데 세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상이 제일 중요하고 의상에 맞춰서 저희가 디테일 잡아드리고 배경지도 맞춰드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옷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민소매 같은 경우는 모든 보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 많이 안 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평소에 못 입어도 사진에서라도 그냥 남기고 싶은 분들은 민소매 편하게 입고 오세요. 아, 제일 룩. 마음에 드는 거? 베스트 룩. 룩이요? 네네. 룩도 셋 다 마음에 들어서 사실 다 저희가 코디해서 뭘 고를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예쁘세요? 저는 못 고르겠으니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일 예쁜 거. 나는 못 고르겠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입은 룩인데요.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바나루 그리고 사노멘션이 증명사진 찍는 꿀팁? 전을 전수해드렸는데요. 전수를 해드렸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룩들이랑 꿀팁 잘 활용하셔가지고 인생 증명사진 찍으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